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조리 원리 시작할 거고요. 오전에 이제 식사요법 시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리 원리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리 원리 같은 경우에 최근에 시험 문제의 경향을 보게 되면은, 조리 원리 같은 경우에는 4점, 4점,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두 문제 정도가 나와요. 근데 특히 작년 문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조리 원리도 그렇고, 식품학도 그렇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이제 그 반복되는 것들을 같이 비슷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을 텐데, 식품학 같은 경우에도 4점, 4점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 조리 원리하고 식품학하고 문제가 구별이 된 게 아니라 다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조리 원리 부분에서 지난번에 나왔던 문제가 이제 콩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서 콩을 불린다라고 하게 되면 조리 쪽이었잖아. 그러니까 조리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콩을 불리는 과정에서 식소다를 사용했었을 때 이유를 쓰고, 그 다음에 소금물을 사용했었을 때 이유를 쓰고, 이거는 이제 불린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연화시키는 거잖아요. 연화시키는 과정에서 그거에 대해서 써라 라고 했었는데, 식소다 같은 경우에는 알칼리를 이용해서 이제 수화를 촉진시키는 작용이거든요. 알칼리가 수화를 촉진해주는 작용이었고, 알칼리를 통해서 수산기를 통해서 수화를 촉진하는 작용들. 그 다음에 소금물 같은 경우에는 콩에 들어있는 것들이 염류에 녹는 성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트륨염 이러한 것들에 녹아 나올 수 있는 성질이다라는, 불린다라는 성질이었던 거였었는데, 그리고 나서 콩에 있어서 콩 비린내까지는 상관없어. 근데 콩 비린내가 나타나는 것을, 그거에 해당이 되는 것을 구조를 통해서 설명을 해라 라는 것이 문제였었어요. 그럼 이거는 구조에 관련된 문제는 식품학 문제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리폭시게나제. 리폭시게나제에 의해서 비린내가 발생되는 것을 구조로 설명을 해라 라는 거였었는데, 리폭시게나제라는 효소의 특징이, 효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특정 효소에 작용하는 특이성을 갖고 있게 되는 건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리놀레익 액시드는 이중결합이 9번, 12번에 있는 거고요. 리놀레닉 액시드 같은, 리놀렌산 같은 경우에는 9번, 12번, 15번에 있어요. 이중결합이. 그랬을 때 얘는 오메가6 지방산이고 얘는 오메가3 지방산이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에 리폭시게나제가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올레산은 작용할 수가 없어요. 왜? 올레산 같은 경우에는 이중결합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9번하고 12번을 생각해 보시면은 카르복실기를 기준으로 해서 1, 2, 3, 4, 5, 6, 7, 8, 9번 쭉 연결되어 있다가 9번에서 이중결합이 있다는 뜻이에요. 10번, 11번, 12번 자리에 또 이중결합이, 9, 10, 11, 12번 자리에 또 이중결합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구조를 가진 데에서 이렇게 리폭시게나제가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9번, 12번 여기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거를 그냥 얘를 9번 자리를 1번으로 보면은 1번, 2번, 3번 여기가 4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를 1번, 4번에 시스, 시스, 펜타디엠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구조를. 그러니까 펜타라는 뜻이 탄소가 다섯 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구조 속에서 1번 자리와 4번 자리에 바로 시스시스 구조의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다라는 구조예요. 이런 데서 이제 바로 이제 비린내를 유발시키는 것이 리폭시게나제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써라. 이건 식품학이에요. 그죠? 그래서 콩조림 문제, 콩을 불린다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비린내를 물어보는 문제, 조리 쪽의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다음 문제가 그 튀김 문제였었을 거예요. 튀김 문제였었는데, 박력분을 사용하는 이유를 단백질 성분하고 관련지어서 써봐라. 튀김에 왜 박력분을 사용하는지. 그럼 튀김에 이용하는 것이 박력분이다 라고 하잖아요. 박력분 가루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거를 단백질 이름으로 써봐라 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단백질은 반죽을 했었을 때 글루텐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박력분은 글루텐 단백질이 9% 아래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9 아래로 만들어지는 걸로 해서 오히려 이거는 탈수, 그러니까 우리가 튀김이라는 원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수분을 쉽게 날리고 그 자리에 기름을 끌고 들어오는 게 튀김의 원리예요. 그래서 탈수가 용이하다라는 거. 그래서 바로 글루텐 형성이
적기 때문에 낮아서 탈수가 용이하다. 이런 내용을 쓰라는 거였었거든요. 자, 여기까지도 조리라고 치자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아크롤레인이 튀김을 오래 했었을 때 아크롤레인이 발생되는 것을 구조를 통해서 설명해라. 또 이게 있었어요. 그러면 앞쪽에서는 조리라고 봐도 뒤쪽에서는 또 시큼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바로 아크롤레인의 이것이 가열에 의해서 발생되는 기전을 써라 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중성지방이라고 말했던 것들의 경우에는 바로 글리세롤하고 유리지방산하고 결합되어 있는 구조였었는데 이렇게 해서 유리지방산이 RCOO 이러한 구조들로 쭉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한 개, 두 개, 세 개의 유리지방산들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구조였었는데 이 중성지방, 트리아실 글리세롤 구조로 있었던 거에서 이거를 가열을 하게 되면은 이것들이 유리지방산들이 이렇게 이제 분해가 되게 되는 거예요. 유리지방산. 그래서 분리가 된 것들을 우리가 유리지방산이다 라고 해서 유리지방산이 깨지면은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글리세롤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글리세롤 구조가 CH2OH, CHOH, CH2OH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계속해서 분리된 유리지방산 3개와 글리세롤로 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물 분자가 빠져나가요. 계속 가열을 하게 되면은 빠져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H2O 이렇게 빠져나가요. 하나 또 이렇게 해서 H2O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게 돼요. 그러면은 두 개의 물 분자가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면은 남아있는 것이 CH2, CH, CHO 이렇게 남게 돼요. 이거를 우리가 아크롤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아크롤레인 때문에 바로 이제 푸른 연기가 발생이 되는 거고 목, 눈이나 이런 데 자극이 되면서 이제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올 수도 있고 이게 아크롤레인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조적으로 설명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중성지방이 분해가 되면서 만들어진 글리세롤에서 물 두 분자가 빠져나갔더니 아크롤레인이 되었다. 이걸 쓰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조리하고 식품하고 같이 연결이 돼요. 그리고 식품학 문제 같은 경우에도 두 문제가 나왔던 것 중에서 며칠 다음 주에 수업하시겠지만 그때도 나왔던 게 치즈 문제를 냈더라고요. 치즈 역시 마찬가지로 조리에서도 다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품학 기전으로도 설명할 수도 있고 조리에서 설명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같이 반복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 가지 공부하실 때 같이 재밌게 공부하시면은 쭉 연결시켜서 또 같이 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작년 경향으로 해서 조리 원리하고 식품학 쪽에서는 섞여서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조리 원리 같은 경우에도 차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차례를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이제 들어갈 부분이 챕터 1, 조리 원리의 개요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조리 원리의 개요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식품이 뭐고, 조리가 뭐고, 그 다음에 조리에 사용되는 물의 특징은 무엇이고, 여러분들 식품학 시간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챕터 역시 마찬가지로 수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분에 관련된 내용이 같이 반복이 돼요. 조리에서도 물과 열이 기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개요 파트에서는 물과 열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과 열. 물과 열을 통한 기본적인 조리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조리의 개요. 그래서 물, 열, 그 다음에 이제 계량하는 방법. 이러한 것들이 개요 파트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챕터 2 같은 경우에는 곡류, 서류, 두류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는데 특히 곡류, 서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어디까지가 식품학이고 어디까지가 조리 원리인가라는 구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분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것도 조리 원리라고 했지만은 요즘에는 과목에서 조리 과학으로 해서 많이 이제 수업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뭐 사이언스라는 말을 쓰잖아요. 과학이라는 것은 그 원리에 의해서 누가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 이거를 과학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검증이 된 것들. 이러한 건데 생선 비린내를 제거할 때 레몬즙을 이용하게 되면은 비린내가 억제가 돼. 왜? 해봐. 없어지잖아. 이게 아니라 비린내는 알칼리에 해당이 되는 건데 레몬즙을 사용하게 되면 산성이기 때문에 알칼리하고 산하고 만나게 되면 중화가 돼서 비린내가 사라져. 이런 원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적인 원리에 대해서. 그래서 바로 이제 조리과학 이렇게 들어가는데
식품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구조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뭐 탄수화물, 지방 뭐 여러 가지 것들 얘기할 때 이 구조는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고 이 구조적으로 하이드록시기를 가지고 있고 뭐 알데하이드기를 가지고 있고 케톤기를 가지고 있게 되고 지방산의 구조는 이렇고 하는 구조적인 이야기에서 이제 주 포인트를 둔다면은 조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곡류 탄수화물 중에서도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것은 밥도 있고 그 다음에 떡도 있고 빵도 있고 죽도 있고 이렇게 했었을 때 각각의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서 조리에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되는가 라는 것들이 바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콩 조림을 한다 라고 했었을 때도 콩 속에 들어있는 주 성분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이제 특히 대두 같은 경우는 글리시닌이잖아요. 그래서 대두에 글리시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여기에서의 대두 속에 글리시닌에 해당이 되는 거 그때도 마쇠 갈아낸 다음에 이제 끓이거든요. 왜 끓이고 삶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갈고 난 다음에 끓여? 라고 물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삶고 끓이나 끓이고 삶으나 뭐 가나 같을 수 있는데 근데 콩을 먼저 간 다음에 끓이게 되면은 글리시닌을 훨씬 많이 추출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한 이유들 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응고제에 해당이 되는 칼슘, 마그네슘 이러한 것들하고 이가이온들에 해당이 되는 이러한 것들하고 연결, 결합을 통해서 우리가 응고를 만들어내는 것이 두부야. 그 다음에 이 두부에는 단순히 이러한 응고제뿐만 아니라 산에 해당이 되는 거 식초를 넣어서도 응고시킬 수 있어요. 식초를 이용한 두부 식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산을 이용해서 연두부, 순두부도 만들어. 그게 뭔데? 글루코노델타락톤. 글루코노델타락톤에 해당이 되는 GDL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게 글루콘산으로 바뀌어요. 글루콘산이 바로 응고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산을 이용한 두부는 좀 더 부드러운, 물기가 많은 두부가 되는 거예요. 칼슘, 마그네슘을 이용한 두부는 단단한 무두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배우는 거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식품학 조리 원리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나와 있는 바로 곡류 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제 곡류, 쌀, 보리, 밀가루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쌀, 곡류, 밀가루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면서 또 대표적인 특징이 이제 전분 이런 것들 속에 들어있는 전분은 어떠한 조리적 특징을 갖느냐 마찬가지로 식품학하고 또 반복이 돼요. 그래서 뭐 전분의 성질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베타 스타치가 알파 스타치로 바뀌는 호화. 그 다음에 이거를 놔뒀더니 다시 딱딱하게 굳어버렸네. 노화. 일부에 해당이 되는 전분. 그 일부의 전분이라는 것은 아밀로즈를 많이 가지고 있는 전분들이에요. 이 아밀로즈는 호화된 전분을 갑자기 냉각을 시켰더니 겔화가 됐네. 바로 무기되는 원리거든요. 겔화. 그 다음에 옥수수를 이용해서 뻥튀기를 만들었더니 팝콘처럼 되었고 굳이 물을 넣지 않아도 익었단 말, 이것들이 익혀지게 됐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열에 의해서 먹을 수 있는 덱스트린 형태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호전화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밥에 엿기름물을 부었더니 단맛이 나는 식혜가 되었네.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화. 그래서 각각 코화, 노화, 겔화, 호전화, 당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전분을 내 이용되는 조리적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식품학에서도 조리에서도 또 반복이 돼요. 그리고 당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식혜 문제로 해서 여러 군데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었어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바로 전분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밀가루 파트에서는 이제 빵 문제로 해서도 나온 적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러한 특징들이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서류로 들어가게 되면은 서류 같은 경우에도 주로 탄수화물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감자, 고구마, 토란. 근데 감자 문제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솔라닌, 독성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서 다루느냐, 식품 위생학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또 이거 조리적으로 다루게 되면 조리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예요. 각 파트별 우리가 식품 영양학을 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류 같은 경우에 보통은 감자 문제, 그 다음에 고구마, 뭐 고구마 같은 경우에도 수지배당체 얄라핀이라든지 고구마가 썩었을 때 이포메아메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작년 재작년 문제로 나왔던 것이 바로 이제 또 토란 문제였었잖아요. 그래서 토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추석 때 먹는 그 추석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토란탕 끓이거나 이랬을 때 바로 끈적끈적 점질물 또 아린 맛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그 성분이 무엇이고
갈락탄 구성물질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또 시험 문제로 나오기도 해요. 서류 문제. 그 다음에 두류 같은 경우에는 뭐 두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딱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두류 중에는 대두처럼 단백질도 많고 기름도 많은 것도 있어. 그 다음에 파처럼 전분이 많은 것들이 있어. 완두콩처럼 채소에 가까운 것들이 있어. 이제 공부를 하시면 이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대두콩의 종류는 이렇게 있지, 분류가. 이렇게 하면서 콩의 분류가 있게 되는 건데 그중에서도 시험 문제로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은 노랑콩 대두를 이용한 두부 문제가 이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왔었죠, 지금까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칼슘, 마그네슘을 이용해서 응고시킨 두부의 특징. 그 다음에 글루코노델타락톤처럼 산을 이용해서 등전점에서 응고가 되는 거의 특징.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 주로 이제 두부 문제에서는 많이 물어봐요. 그 다음에 두부 같은 경우에 특히 칼슘 응고제를 사용했던 두부 같은 경우에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만들 때 처음부터 끓이지 말고 맨 마지막에 넣어주면 말캉말캉하면서 부드러운 두부가 되거든요. 왜? 그 이유가 뭔데? 이런 것들. 간이 되어 있는 상태의 두부를 넣었을 때 더 부드러운 두부가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들이 바로 이제 두부 파트에서는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곡류, 서류, 두류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파트로 들어가게 되면은 육류 문제가 있게 되는 건데 육류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많이 물어봤던 것이 이제 뭐 도축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조리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 사후강직 시 변화. 그럼 사후강직이 있으면 당연히 또 숙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후강직 이후에 숙성을 돼야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육류색에 해당이 되는 미오글로빈 여러 가지 미오글로빈 색의 변화들 있잖아요. 그래서 옥시미오글로빈이다, 메트미오글로빈이다, 변성글로빈 헤미크롬이다 등등등 또 세균에 감염이 되면 설프미오글로빈 녹색으로 바뀌더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육류 를 이용해서 소세지 햄 같은 경우에는 니트로소 미오글로빈이잖아요. 그러한 여러 가지 색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물어보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거를 이용해서 조리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수별조리법을 이용할래? 번열조리법을 이용할래? 이러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수별조리법은 말 그대로 물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탕을 끓일 거야. 그 다음에 뭐 수육을 만들 거야. 뭐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건열조리법을 이용할 거야. 너비하니 구이. 처럼 불고기 해당이 되는 것들도 있고 구이 이런 것들도 건열법이 되겠죠. 이런 특징들. 그다음 어류로 들어가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어류 문제가 더 많이 나왔었는데 어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린내예요. 어떻게 하면 이 비린내를 잡을 것인가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레몬을 이용했었을 때 원리, 그다음에 우유에 왜 담그는지, 그다음에 육류도 마찬가지고 어류도 마찬가지고 된장. 고추장을 사용했었을 때 왜 비린내가 잡히는지 이런 것들, 그죠? 이런 비린내에 관련된 것들도 어류 파트에서는 잘 물어봐요.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중에서 또 날류로 들어가게 되면은 달걀 같은 경우에는 달걀을 이용해서 달걀을 삶는다, 응고성. 달걀 노른자를 이용한 레시틴의 유화성. 달걀 흰자 저어서 머랭, 변성. 을 이용한 머랭이라든지 해서 난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잘 또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유 유제품 있었잖아요. 우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치즈 문제하고도 같이 가장 많이 연결되는 것은 치즈 문제고 얼마 전에 나왔던 것은 우유를 가열했더니 우유에서 냄새가 발생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러거든요. 그 라떼를 주문할 때 입천장이 되어도 상관없으니까 우유 뜨겁게 해달라고. 라떼에서 저는 그 미적지근한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비린내가 날 텐데요. 상관없다고. 근데 이제 그 비린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유에서 만들어진 황화수소. 이게 냄새였던 거예요. 이거. 그래서 바로 락토알부민, 락토글로불린이라는 데서 이제 가열에 의해서 황화수소가 만들어지는 것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냄새에 관련된 것들도 있고 치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거를 이용한 변성 문제였었는데 이번에도 그 식품학적으로 물었던 문제가 변성이라는 것은 2, 3차 구조는 변하지 않고 변하고 1차 구조인 펩타이드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편성의 정의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치즈에서 바로 이제 레닌을 이용했었을 때의 치즈였었어요. 그러면은 파라카파카제인이 만들어지면서 불안정한 형태로 칼슘이카이온하고 결합하는 형태가 치즈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물질과 무기질을 같이 써서 제시를 해라라는 거였었어요. 그럼 파라카파카제인이 된다, 칼슘이카이온하고 같이 응모가 된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치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우유에서는 워낙 잘 나오는 파트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주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일, 채소 문제가 있게 되는 건데 과일류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많이 나오는 문제가 잼젤리 문제예요. 잼젤리 문제가 되는 건데 잼하고 젤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것들에 해당이 되는 것은 펙틴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펙틴이라는 것은 셀룰로즈, 헤미셀룰로즈, 세포벽 이렇게 식물성 섬유도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세포벽 사이에서 중간에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점착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펙틴질이에요. 그래서 이 펙틴질의 성질은 이 과일이 아직 미숙과인가, 지금 먹기 좋은 성숙과인가, 너무 익어버린 과숙과가 돼버렸는가에 따라서 프로토펙틴, 펙틴, 펙틱 액시드로 바뀌어요. 그 구조에 따라서 잼젤리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문제가 되요, 과일에서는. 그 다음,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채소의 특징들도 있지만은 특히 채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과일도 마찬가지고 채소도 마찬가지지만 색깔 문제로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은 클로로필, 그 다음에 카로티노이드, 그 다음에 플라보노이드 구조로 해서 안토시안, 우리가 클로로필, 그 다음에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 이 노이드라는 거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카로티노이드에도 카로틴 계열과 잔토필 계열로 나누어지잖아요. 플라보노이드 같은 경우에도 안토시아닌, 안토잔틴, 탄닌유로 나누어지잖아요. 아, 노이드는 한 가지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섞여 있는 복합적인 이름을 말할 때 지칭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특히 이 중에서 안토시아닌, 보라색에 해당이 되는 것은 산 중성 알칼리에 따라서 색깔이 변화해요. 붉은색, 보라색, 청색.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역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 이것도 잘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식품학적으로는 이 안토잔틴의 기본 구조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바로 이제 구조에 따라서 플라본, 플라보놀, 플라바논, 플라바놀, 이소플라보노이드 이런 구조적인 특징을 물어보는 것은 식품학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색깔에 관련된 문제로 해서 특히 클로로필 같은 경우에도 산에서 알칼리에서 색깔의 변화가 크거든요. 그것들을 정확하게 공부했느냐라는 거 물어볼 때도 잘 물어보는 파트가 바로 채소 파트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일, 채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버섯류, 그 다음에 해조류 이렇게 있게 되는 건데 버섯류 같은 경우에도 가장 많이 식용으로 섭취하는 것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는 양송이 버섯을 많이 먹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표고버섯도 많이 섭취하잖아요. 그럼 표고버섯의 독특한 향의 이름을 물어보는 문제 있었죠. 그래서 램티오닌을 물어본다든지 그 다음에 해조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갈조, 녹조, 홍조 중에서 김 같은 경우에는 홍조류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김의 홍조류의 색깔이 무엇인지 피코에리스린 물어보는 문제 이런 것들도 나와요. 해조류 파트에서도. 그래서 조리 원리 같은 경우에도 각각의 메인 파트들이 다 있지만은 문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꼼꼼하게 다 전체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각 파트별로. 정말 문제 수가 적은데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당류, 유지류, 조미료 및 향신료가 있는데 뭐 조미료 향신료는 사실 크게 문제는 없는 거고요. 당류, 유지류 들어갔었을 때 여러분들 실습 시간에 뭐 폰당, 디비너티 뭐 누가 만들어 본 적 있어요? 없잖아. 사실 식품영양과에서는 그다지 만들어 볼 일이 없는데 영양교사 같은 경우에는 그 난이도 조절을 해야 되고 이거를 합격, 불합격, 이걸 OX 답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류에서도 뭐 결정형 캔디냐, 비결정형 캔디냐, 폰당은 어떠하냐, 디비너티는 어떠하냐 이런 특징들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당류에서도 두세 번 정도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결정형 캔디, 비결정형 캔디로 해서 각각의 그 캔디의 특징들 물어보는 거. 그래서 이쪽도 종종 나오는 파트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유지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대두유에서 뭐 변형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워낙 이거는 특히 유지류는 다른 파트보다 식품학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뭐 튀김 문제로 물어보게 되면서 이게 산화적 산패냐, 가열에 의한 산패냐, 각각의 특징들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거 유지 같은 경우에는 조리식으로 튀겼다, 뭐 가열했다 이렇게 나오지만은 실제로는 산패 문제로 해서 굉장히 잘 나오는 파트가 바로 유지류 파트예요. 그래서 뭐 우리는 이제 식물성유, 동물성유, 가공유 이렇게도 구별하지만은 아까 여러 가지 튀김 문제지만 결국은 산패 문제, 식품학 문제처럼 접근을 해요. 그래서 식품학하고 조리 원리하고 공부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밀접한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랬을 때 워낙 뭐또그 식품학 선생님 강의 잘 하시니까 잘또 그쪽에서 식품학적인 내용을 들어 놓으시면은 조리 쪽 공부하실 때두 가지가 같이 시너지 효과 충분히 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리는 주로 이런 쪽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조리 원리의 개요 파트에서 5페이지 봐보도록 할게요. 자, 식품과 조리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자, 식품의 기능 나와 있죠. 그래서 식품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전에 제가 강의했었을 때 조리 원리 실습 과목을 이제 실습이었어요. 실습 과목을 들어가는데 그때 학생 중에 한 명이 실습을 겁나 잘하는 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미리 그 조리 실습 준비하고 있으면은 복도에 한 시간 전부터 왔다 갔다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학생이 우리 수업 들어온 학생인 거 알고 들어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 보는데 나중에 이 학생이 지금 이 시간이 식품화학을 들어야 될 수업인데 여기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그 수업을 안 듣고 이거를 지금 여기 와 있는지 그랬더니 이해가 하나도 안 된다, 식품화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근데 이제 조리 얘기를 하는데 뭔가 발음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분명 지방학생인데 지방학생인 것 같은데 발음이 이상해. 그래서 이제 너 지방학생이구나, 자취하네 이렇게 물어보면서 근데 이거 경상도도 아니고 전라도도 아니고 충청도도 아니고 강원도도 아니고 강원도 연변 이러다가 뭐 근데 고향이 어디야 했더니 얘가 막 열심히 말하다 갑자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야 다시 물었더니 가만히 있다가 북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저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 다음 말을 어떻게 이어야 되지? 뭐 되게 난감한 거죠. 북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게 됐어? 이제 그냥 물었더니 이제 압록강 넘어서 꽃제비로 있다가 뭐 태국을 통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하나원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걸 공부하고 싶어? 라고 했더니 이제 조리를 공부하고 싶다 그랬는데 식용과를 보내준 거예요, 그쪽에서. 그래서, 아, 나 진짜. 그래서 이제 얘가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을 왔어. 왔는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화학 수업이라고 그랬잖아요. 화학 수업에 뭔 단원지를 한 개도 모르겠대요.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고. 그래서 뭐 정말 화학에서 뭐그 탄소, 뭐 칼륨, 포타슘, 나트륨, 소듐, 알데하이드끼, 하이드록실끼, 케톤끼 뭔 말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러다가 그럼 북한에서 몇 학년까지 다녔더니 물어봤더니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녔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알파벳도 배워본 적도 없고 공부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을 식용과에다 데려다 놓은 거예요. 이제 특례입학식으로 해서 그러다가 결국 이제 근데 너는 왜 식용과를 왜 들어왔어? 그랬더니 식품 영양학 조리 이렇게 해갖고 배 많이 부르게 먹을 줄 알았대. 그래서 많이 먹는 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잘못 들어왔어. 이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제 적응 못하고 한 학기 만에 이제 결국은 그만두더라고요. 되게 안타까웠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식용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식품 영양학과 이러면은 일단 기본이 이제 식품에서의 화학 성분부터 들어가는데 그리고 화학 성분 들어가지, 생리학 들어가지, 생화학 들어가지. 그래서 요즘에 1학년 수업에 그거 잘안 넣잖아. 도망가 버리니까. 그래서 1학년 때는 식음료학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영양학 이런 거 넣어놓고 나서 이제 1학년 등록금 버티게 한 다음에 이제 2학년 때부터 본격적인 전공 수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식품 그러면 그 학생이 가끔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때 좀더 잘해줄 걸 하는 미안한 마음 이런 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품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식품은 참고로 알아놓으세요. 그냥 첫 번째, 1차, 2차, 3차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건데 1차에서는 당연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물 이런 걸 통해서 영양적인 기능이 있는 거고요.
2차적 기능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이거를 통해서 나는 교양이면은 구워서, 볶아서, 튀겨서 맛있게 먹고 싶어 라는 기호적인 특징이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3차에 해당이 되는 것은 소위 요즘에 이제 요즘에 대학에서는 기능성 식품학이라는 과목을 따로 배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기능성, 그래서 바로 이제 3차적 기능에 해당이 되는 것은 생리적 기능에 해당이 되는 걸로 해서 바로 이제 여러 가지 뭐 노화 방지, 그죠. 그래서 뭐 항산화 기능이라든지 노화 방지라든지 항암작용이라든지 비만 억제라든지 라는 여러 가지 생리적 기능으로 들어가는 것이 식품이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식품의 기능. 그 다음에 우리가 식품은 뭐고 조리는 뭐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조리라는 것은 식품을 일종의 식재료의 개념, 그죠? 식품 재료의 개념으로 본다면은 음식은 이것을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을 이제 음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식품이 음식이 되는 광범위한 모든 과정을 우리가 바로 조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이 같은 경우에 오이에 해당이 되는 식재료를 가지고서 얘를 씻어서 그냥 바로 먹을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비과열 조리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나는 그냥 감자는 삶아 먹어야 되는구나. 근데 감자도 그냥 먹기도 해요, 여러분들. 날로. 아세요? 감자도 그냥 먹어요. 일부는. 드셔보세요. 먹을만 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조리가 바로 식품이 음식이 되게 하는 과정이 되는 건데 이 조리라는 거 여러분 착각하시지 않아야 되는 것이 하나가 조리에는 가열 조리도 있지만은 비가열 조리도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열 조리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에서 아까 물을 이용하는 뭐 수별법도 있어. 그 다음에 불을 이용하는 뭐 여러 가지 불과 기름을 이용하는 건열법도 있어. 라는 것들이 가열 조리가 되는 거잖아요. 열을 이용하는 것들. 비가열 조리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생채, 그죠? 생채도 있을 것이고 오이 생채, 무 생채. 그 다음에 나는 그냥 샐러드도 있을 것이고 육회, 생선회처럼 익혀 먹지 않고 나서 날로 먹는 회 종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조리라는 거에는 비가열 조리도 있다라는 개념도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래서 가열 조리도 있지만은 비가열 조리가 들어가는 거. 그래서 조리라는 개념을 그냥 크게 본 거예요. 식품에서 음식으로 되는 과정 자체를 크게 조리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식품 볼게요. 식품이란 기호성과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화학적인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식품화학에서는 처음부터 이거부터 배우는 거예요.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유해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천연물 또는 반조리, 조리, 가공품으로 인간이 직접 섭취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서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이라고 정의한다라고 했어요. 참고로 그냥 보세요. 첫 번째 여기에서는 식품으로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조건 그랬잖아요. 자, 영양적인 면 그랬죠. 그래서 5대 영양소의 배합이 잘 되어 있고 소화 흡수가 쉬워야 되고 영양 목적을 충분히 달성해야 된다라고 했죠. 요즘에 그 서울, 뭐 인천 이런 데서는 채식데이가 있던데요. 그죠? 그래서 뭐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무조건 채식으로만 준다라는 뭐 이러한 것들도 이제 좀 먹어보게끔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그런 채식데이 이런 것들도 영양적인 면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기호적인 면에 있어서는 식품의 빛깔, 냄새, 형태 등 여러 가지 우리가 관능검사 실시한다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랬을 때 먼저 눈으로, 코로, 입에 넣어서 봤었을 때 기호적인 면 부분도 잘 맞아야 될 것이고요. 또 당연히 위생적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영양적으로, 기호적으로 훌륭해도 위생에서 문제가 된다면은 가치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학교. 또 그렇지만은 특히 산업체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거 단가 맞추기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기왕이면은 정말 가장 좋은 재료들 쓰고 싶은데 단가가 도저히 안 맞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싸게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경제적인 면. 그 대표적인 것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묵하고 소세지 쓸 때. 어묵하고 소세지 단가 차이 진짜 많이 나요. 좋은 거하고 나쁜 거하고. 그리고 의외로 고추장, 간장, 된장도 제품에 따라서 단가 차이 진짜 많이 나요. 그래서 그 작은 거 같지만은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그 몽고 간장 중에서도 또 거기에서도 또 종류가 쫙 나눠지거든요. 아, 참고로 저도 단체급식 영양사 했었어요. 짧게 10년 10개월. 그래서 영양사 짧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단체급식을
계속해서 했었었잖아요,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는 지금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제가 식사요법도 강의를 하잖아요. 식사요법도 알고 있고 조리원리도 강의를 하고 또 단체급식장에서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른 데서 강의 요청이 들어오거나 뭐 상담을 요청하거나 그랬을 때 영양만 아는 사람들은 조리 얘기를 잘 못해줘요. 그런데 저는 이제 단체급식 이런 얘기들을 같이 해줄 수가, 단체급식을 해봤기 때문에 조리하고 맞물려서 조리적인 얘기도 해줄 수 있잖아요. 조리는 제가 안 하고 여사님들 시켰어요. 그러더라도 이제 그 흐름을 쭉 알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했던 것들이 그래서 굉장히 유리했던 것 같아요. 조리를 알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그러한 것들인데 단가 맞추는 거 굉장히 어렵죠.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조리에 관계되는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비용 통제. 다음 환경적인 면에 있어서 참고로 이것도 봐놓으세요. 그래서 로컬푸드라고 했었는데 원래 로컬푸드라는 말 자체가 나왔던 게 미국에서 나왔던 거예요. 근데 지역음식 뭐 이런 뜻이잖아요. 지역음식이란 뜻인데 반경, 그러니까 내가 생산되는 지역으로부터 반경 400km 이내에 해당이 되는 음식을 섭취하자라는 것이 로컬푸드였었거든요. 근데 이 거리를 넘어가게 되면은 기간이 길어질 거 아니에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방부 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선도가 떨어지게 되고 다른 첨가물질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컬푸드라는 게 뭐 신선한 음식을 섭취하자라는 개념보다는 정말 좋은 식재료를 먹자라는 개념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그 로컬푸드라는 개념이 처음 시작이 됐었는데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가도 다 로컬푸드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정말 이렇구나 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여기가 서울이 있고 이쪽에 이제 무안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무안에서 양파가 되게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거의 한 350km 정도 될 거예요. 여기 또 끝쪽에서 해남이나 이런 데서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그러면은 여기 자체에서 그냥 생산되는 데서 팔려나가면은 이거 자체가 로컬푸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제도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전부 다 서울 가락동 시장으로 올라왔다가 서울 가락동 시장에서 다시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이쪽에서 약간 이제 정부조도 약간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 강원도 감자가 서울로 왔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 쪽에서 집화되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기간이 그 이동거리가 굉장히 생각보다 길어지더라고요. 우리나라 재료들의 그 특징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이제 각각 그 신선한 것을 처리하지 않고 먹자라는 것이 바로 이제 로컬푸드가 됐던 거였었고, 그 다음에 푸드마일리지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뭐냐면은 우리가 먼 거리로 가게 됐었을 때는 트럭이라든지 뭐 비행기, 배라든지 해당이 되는 이동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동수단이 멀리 가야 돼. 배를 타고 멀리 가야 되면은 그만큼에 해당이 되는 연료가 들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석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연료를 쓸 것이고 이 연료에 해당이 되는 것만큼이 기간이 길어지고 거리가 길어지게 되면은 더 많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CO2가스가 많이 배출이 되더라. 결국 환경오염까지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푸드마일리지가 짧을수록 좋은 음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식재료의 신선도뿐만 아니라 여기 거리 이런 데를 이동하게 되면서 만들어지는 CO2가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의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슬로우푸드라고 했었는데 우리나라도 아마 양평 쪽에 슬로우푸드 마을 이렇게 해서 이제 막 그 전원주택 뭐 여러 가지 마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슬로우푸드 음식의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처음에 이걸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탈리아였었어요. 근데 실제로 슬로우푸드의 의미는 패스트푸드의 반대 개념보다는 전통 음식이에요. 전통 음식을 보존하자라는 의미가 더 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치, 뭐 장류 이런 것처럼 최소한 6개월, 10개월, 1년, 천천히 묵은지 3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천천히 익어가는 것들. 그래서 그 지역의 전통 음식이라는 것이 더 강해요. 슬로우푸드의 개념에서도. 그다음에 메아리 뭐 이런 에코 쿠킹이라는 개념도 있고요. 그다음에 로하스라는 말에서도 이거 봐보세요. 대문자를 보시면은 라이프스타일 오브 헬스 앤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했었는데 건강한 삶하고 뒤쪽에 앤드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있었잖아요. 이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뜻 자체가 지구를 보존하자예요. 그래서 지속성. 이 지속성이 바로 지구의 지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환경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모두 다 지구를 보호하자 이런 의미들이 강해요. 그래서 영양적, 기호적, 위생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인 것까지 같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리의 목적 이렇게 들어가죠. 기왕이면은 기호성 증진 이렇게 했죠. 그래서 썰고 가열하는 동안에 맛, 냄새, 온도, 질감 등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맛의 증진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용기 같은 경우에도 다양하게 뭐 사용할 수 있고 부재료 그래서 좀 더 맛있게 만들어내는 것을 기호성 증진이라고 얘기했고요. 안전성 향상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특히 그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생으로 먹었을 때 여러분들 몇 년도였더라? 그 10년 이내로 해서 독일에서 새싹 채소 때문에 거의 50명이 식중독으로 죽었었어요.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의외로 샐러드가 이제 건강식으로 웰빙 음식으로 떴었잖아요. 채소 많이 섭취하고 과일 섭취하고 근데 샐러드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세척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재배 과정에서 문제가 되면은 거기에서 오히려 식중독을 더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세척, 침수, 그 다음에 특히 그 채소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농약 성분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잘 제거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병원균, 기생충, 농약 등을 충분히 그래서 흐르는 물을 이용한다. 뭐 3회 이상 씻는다.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안전성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감자, 싹, 솔라닌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제거한다. 이러한 것들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전성. 그 다음 영양적 효용성을 증가시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식품이 음식으로 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내가 그러니까 어떤 식재료를 가지고서 감자라는 식재료를 가지고서 감자 조림으로 가는 동안에 과연 애초에 이 식품이 가지고 있었던 영양가 자체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질 확률이 훨씬 많은 거죠. 왜냐면은 시간이 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열이 들어가는 거고요.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에 따라서 줄어들게 돼요. 줄어들게 되는데, 기왕이면은 이거를 최대한 보존하자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영양가를 없던 영양가가 높아진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있는 영양가를 최대한 살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채소 같은 경우에 사놓고 나서 냉장고에서 뭐 1주, 2주 이상 있을 때도 많거든요. 오이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5개 사놓고 2개가 지금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생각보다 유통기간이 길다라고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비타민C는 계속 사라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매 시점으로부터 바로 먹는 게 그나마 영양성, 효용성을 높이는 거예요. 뭐 구매 시점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기간을 그나마 줄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한 것들인 건데 영양성 효용성을 높인다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보존하자인 거지 없었던 영양가가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체에 포함된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도록 영양가를 높여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조리 방법, 식사량, 감정 상태, 환경 여러 가지 것들에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왜 감자 같은 경우에도 그냥 껍질을 벗기고 삶는 것보다 껍질째 삶았을 때 감자가 가지고 있는 비타민C가 더 보존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채소를 데칠 때 맹물에 데쳐내는 것보다 소금물에 데쳐내게 되면은 영양가의 손실이 적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조리를 통해서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음 저장성과 수송성을 향상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리를 통해서 수분 함량을 줄여주거나 또 소금 등의 첨가로 수분 활성도를 낮추어 주게 되면은 바로 저장성 그런 변질을 억제할 수 있다 라고 했었는데 뭐 대표적인 예가 안동 고등어 간 고등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안동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이쪽에서 위쪽에 이렇게 내륙으로 들어가 있었을 때 이 영덕이라든지 이쪽에서 이 안동까지 들어갈 때 내륙으로 들어간대요. 뭐 당시에는 뭐 지게를 메고 가든지 아니면은 리어카 이런 걸로 끌고 가서 한 달 이상이 걸린대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잡은 생물이 여기 안쪽에 안동까지 가는 동안에 다 썩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이쪽에서 소금간을 다 해서 얘를 잡안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들고 갔던 거였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저장성, 수송성을 향상시키는 거다라는 거예요. 수분활성도 AW를 낮추어주는 거죠. 또 가열을 통해서 식품 중에 효소를 불활성화시켜서 식품의 변폐를 방지한다라고 했는데 그냥 들으세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쑥을 봄에 많이 캤는데 이 쑥을 가지고서 가을쯤에 쑥떡을 해 먹고 싶어 라고 한다면 쑥의 초록초록한 색깔을 그대로 보존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냥 놔둬버리게 되면 색깔이 다 없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때는 쑥을 데친 다음에 냉동 보관해 놨다가 그때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러 가지 갈변 효소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억제시켜주면서 그대로 색깔을 유지하는 것들을 바로 이제 효소를 불활성화 시켜준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기타 조리 방법을 여러 가지로 변형시켜서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뭐 그 대표적인 것 중에서 뭐 아까 제가 닭고기 얘기했었지만 닭고기도 뭐 튀김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조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강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삶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다양성을 줄 수도 있다라고 했고요. 또 조리를 통해서 다양한 원재료의 혼합으로 인해서 복합적인 맛을 도출한다라고 했어요. 단짠이란 것들. 그래서 그냥 다시 앞에 봐보세요. 조리의 목적을 보시게 되면은 기호성, 안전성, 그냥 큰 제목들만 영양적 효용성의 증가, 저장성, 수송성을 향상하고요. 기타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했어요. 저는 아직 그걸 사 먹어보진 않았었는데 그 우리나라 이제 예전에 그 뭐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뭐 2년, 3년이 전 세계적으로 다 발이 묶여 있잖아요. 근데 뭐 이제 우리나라에 왔었던 뭐 한국이 처음이지 이거였었나? 뭐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있다가 이제 된장 고추장 맛에 빠진 거예요. 걔네가 어디였더라? 아무튼 그 된장 고추장 맛에 빠져갖고 이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데 공항에서 가방 19kg가 걸린 거예요. 이게 초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열어봐라 그랬더니 거기에 5kg짜리 된장통, 그다음에 된장통, 고추장통, 쌈장통까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넘친 거예요. 5kg, 3kg 막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친구한테 네가 하나만 네 가방에 넣어줘 막 이러면서 막 분산시키는 게 나왔었는데 무겁잖아요. 그래서 고추장, 된장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트로 나오는 거 아세요? 써보진 않았거든요. 저도 가루로. 가루 형태로 나와 있어서 여기에 물만 부으면은 물만 부어서 사용하게 되면은 간장 된장, 고추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루가 되면 훨씬 편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이제 이용돼요. 근데 그 공장이 아마 미얀마에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게 아니라 우리나라 그 사람이 그쪽에 가서 공장을 차렸다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 가지 이러한 이제 조리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조리의 기초 과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 나오는 것이 항상 물이에요. 물. 물 부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잠깐 쉬고 물은 본격적으로 다음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저도 이제 오랜만에